자, 이 민주당 얘기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최고위 보이콧하고 추가 탈당을 시사했다. 뭐 고민정 등등이죠. 파국 치닫는 민주당 공천 갈등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국힘당은 조용합니다. 희생해라고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이 생환했다. 현역 불패다. 현역은 다 그대로. 현역은 다 살았다. 친윤 대부분이 생환하고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었다.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쑥대밭이고 국힘당은 조용하다. 친윤 대부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보수 언론들은 내부의 문제를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자, 이제는 떠들 때다 하면 이제 돌아서서 무자비하게 떠들어 젖힐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의 천박한 미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으로 윤모, 윤진숙인가요? 그 여성 그 환경 장관을 앉혔습니다. 근데 얼마 못하고 쫓겨났어요. 정치권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특히 언론들이 무자비하게 조져댔습니다. 쪼았습니다. 왜? 그분의 외모가 나경원처럼 미녀가 아니거든요. 고민정이나 정치권에 얼굴이 반반한 여성들처럼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서해안에 그때 왜 석유가 이렇게 유조선이 흩어져 가지고 유조선이 뭐 좌초해 가지고 기름이 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름이 흐르는 거기 지역에 갔는데 이 여성 장관이 재채기가 났어요. 이 감기가 들어 가지고 재채기가 나니까 수건을 꺼내 가지고 코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기름 냄새가 맡기 싫어서 코를 가리고 있는 윤 장관하고 무자비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무슨 기름 냄새 때문에 코를 가린다는 말이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기침이 나서 그런 것인데 그걸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하고 항의를 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쫓겨난 거. 만일에 나경원 의원처럼 예쁜 얼굴이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렇게 썼겠어요? 아이고, 기침 많은 모습도 예쁘기도 하지. 제가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점잖은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성형 뭐 수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점잖은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신사는 여성의 얼굴에 대해서 멘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정규재가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성형외과 피부과가, 예? 강남 서초, 강남 상부에 1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창출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없다. 그래 지금 이 의료 대란이 터져 있잖아요. 그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뒤집어질 정도로 시끄럽고 국힘당은 조용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한 달하고 한 10일 남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네, 이 개혁신당 얘기입니다. 이준석, 김종인 외손자가 우리 당원이다. 아, 그런 모양이죠. 네, 아주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처럼, 네,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많죠. 네. 외손자 설득에 마음을 돌려서 합류했다. 뭐 이렇게 또 김종인 씨가 또 아주 뭐 맞장구를 치네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그 말하자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함익병 의사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함익병 씨는 지난번에도 뭐 국힘당에서도 뭐 한번 콜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늘 콜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핸섬하고 잘생겼고, 그 지금 김종인과 이제 코드를 맞추면서 잘 공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저 공천관리위원장은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흠이 없는 것만으로 이 험난한 정치판에서 개혁신당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뭐 조금 터프한 이런 사람들도 괜찮고 흠이 없는 사람보다는 글쎄요. 좀 더 터프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그런 기준은 충족하고 난 다음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방향 의식이 있는 사람, 또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그 이해가 높으려고 그러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시장경제는 정물적이지 않습니다. 얼른 보면 그게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임금만 하더라도 임금은 사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든요. 물건의 가격을, 물건의 공급가를 사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회사의 임금을 주는 사장, 특정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는 사장은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말하자면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덜 주고 싶거나 더 주고 싶지만 시장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적어도 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